겨울철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해조류의 신흥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자반과 뜸부기가 그 주인공인데요. 우리 저도 면이 이 모자반이 제일 잘 성장하는 곳이랍니다. 수온이 가장 잘 맞다는 거죠. 말하자면 실은 뜸부기가 약초예요, 약초. 서울서 1kg 살라고도 요리 주문하여 1kg 하면 이만 안 돼. 난 너 없어 못 팔아. 명품 해조류로 대접받는 겨울바다의 푸른 보약. 모자반과 뜸부기를 만나봅니다. 서남해를 대표하는 항구도시 전남 목포. 목포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에서도 모자반과 뜸부기는 어쩌다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녀석으로 통합니다. 예전 같으면 진즉 이런 뜸부기 같은 거 많이 팔았어요. 근데 손님들이 많이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여름부터 그거 산지에다가 해놨어도 안 자라서, 너무 뜨거워서 안 자라서 없대요. 서남의 일부 지역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모자반과 뜸부기. 일급수 청정바다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해조류입니다. 모자반은 지금 대형 갈조류에 속하는 해조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남해안이나 부산, 경남 이런 쪽에서 식용으로 하고 있는 해조류입니다. 모자반 서식 환경은 뭐 주로 이제 그 물의 그 간조대에도 노출되지 않는 조하대에 원래 서식을 하는 종류들이고요. 길이는 한 1m에서 한 3m 정도까지도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반은 주로 양식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뜸부기도 이제 갈조류에 속하는데요. 크기로 보면 한 10cm 정도 내외의 아주 작은 그 소형 갈조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주 그 환경이 그 깨끗한 그런 조류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지역의 조간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간대에 살고 있다는 거는 주기적으로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드러났다, 물에 잠겼다 하는 그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해조류죠. 진도항에서 100길로 1시간 40여 분.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역을 품은 대마도 인근은 모자반과 뜸부기의 주 서식지인데요. 대마도 사람들의 겨울은 제철을 맞은 모자반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모자반은 이제 지금 캐는 시기니까요. 모자반 지금 채취해서 이제 그 우리가 시장에 넘기는 거예요. 매년 5월 긴 줄에 포자를 붙여 약 6개월 정도 키워내는 모자반. 톳과 비슷한 생김새에 동글동글한 방울이 달려있는 게 특징인데요. 보통 10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자반 같은 경우는 한 3, 4m까지 커요. 모자반은 이 포자를 감아요. 포자를 감아가지고 이제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포자를 감아줘요. 감아주면 이제 한 6월 말부터는 이게 조금씩 커요. 이게 그 전까지는 안 크고 있어요. 그러다가 포자를 감고 보통 보면 6월 말에서 7월 달부터는 이게 커요. 이게 크면서 9월 달에는 이제 찬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럼 급격하게 커요. 그래서 한 10월 달 이르면은 10월 달부터 채취를 하죠. 9월부터 10월 사이 급격히 성장해 최대 4m까지 자라는 모자반. 양식이긴 하지만 바다의 양분을 그대로 먹고 자라 자연산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양식은 지금 가장 그 최근에 그 개발되기 시작한 해조류예요. 그래서 아마 그 90년대 정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개발이 됐고요. 모자반이 성숙을 하게 되면 이제 유배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씨앗 같은 형태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배를 받아서 이제 종사에 이제 체멸을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다에 가서 가해식하고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9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자반 양식. 사실 모자반은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초기 관리가 어려워 양식이 쉽지 않은 해조류인데요. 대마도를 포함한 진도군 일대는 모자반이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수온. 즉 8도에서 15도를 유지하는 해역으로 모자반 양식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 진도만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도가 한 90% 정도는 90% 이상을 차지하죠. 우리 진도에서도 우리 저도면이 가장 많이 하죠. 이쪽에서 좀 이렇게 모자반이 잘 자라는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수온이 맞다 그래요. 그 연구원들이, 해양수상 연구원들이 우리 저도 면이 이 모자반이 제일 잘 성장하는 곳이랍니다. 수온이 가장 잘 맞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대마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출하가 또 돼요, 지금까지. 대마도에서 생산된 모자반은 부산과 제주도까지 판매되는데요. 제주에선 몸국이라고 해서 체력 소모가 많은 해녀들이 간편하게 끓여먹는 영양식으로, 부산에선 제사상에 반드시 올리는 제수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해보면 바람에 의해서 좀 많이 나가요. 끝에까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항상 작황은 뭐 평균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좋아요. 생각보다. 생산량은 이게 평균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생산량은 다 틀리죠. 해녀만 틀리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450포대에서 500포대 정도 나와요. 대마도에선 모자반과에 속하는 또 다른 해조류 뜸부기도 만날 수 있는데요. 양식이 불가능해 오로지 자연산 채취만 가능합니다. 진도는 이것이 없으면은 다른 식 저 아무리 그렇게 장만해도 그 집이 음식이 짜잔하겠다고 다 그런다. 진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해조류 뜸부기. 양이 워낙 적어 대한민국의 1%만 맛볼 수 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죠. 뜸부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깨끗한 그런 환경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서식을 하고요. 또 인근 지역에 그 어떤 뭐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주로 이제 서남해 도서 지역입니다. 그 뭐 조도라든지 억산도라든지 이제 그런 지역에 주로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예부터 제사상은 물론 집안의 경조사까지 책임졌던 모자반과 뜸부기는 진한 바다향과 씹히는 맛이 특징인데요. 방울이 달렸잖아요. 이거 이제 이것이 입에 들어가면 요 타가잖아요. 그 맛으로 먹는 거예요. 저것이 그 맛이요. 모자반은 톡톡 터지는 식감이 좋고 그 고소함이 모자반보다 한 수 위라는 뜸부기는 씹을수록 깊은 맛이 일품입니다. 데펴서 무채 먹고 또 몰래서 국도 끓여 먹으려면 끓여 먹고 그래도 별스럽게 다 해먹는 음식은. 두 녀석 모두 살짝 데쳐서 즐기는데요. 뜸부기는 들깨가루를 넣어 볶음으로, 모자반은 새콤달콤한 초무침으로 먹으면 그만입니다. 맛있어? 딱 됐어. 입에 넣는 순간 바다 향이 확 퍼지는 모자반 초무침과 뜸부기 볶음만 있으면 별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흰자이가 부드럽고 참 맛있어요, 모자반이. 이것이 때가 되면 그 바오떡에서 지가 저절로 자라났기 좋지. 싹 자연산이지. 다 자연산이지 뭐.
진도에선 뜸부기를 활용한 색다른 음식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뜸부기와 소고기의 환상적인 만남, 뜸부기 갈비탕입니다. 말른 것을 좀 그냥 넣어서 갈비탕을 끓이면 이 짠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뜸부기를 해체해야 돼요, 담가놨다가. 뜸부기는 육수를 낼 때도 사용되는데 뜸부기를 삶아 우려낸 육수와 진한 사골 국물을 섞으면 깊은 맛이 배가 된답니다. 찾고 이 육수를 돌아가면서 끓여요. 그러면 이제 가면 갈수록 여기에서 맛있는 물이 더 나와요, 이 뜸부기. 근데 이제 가정집에서 해 먹을 때는 이제 생수로 어느 정도 맞춰서 끓여야 돼요. 그래도 이 우려나요. 해장하러 먹다 보면 또 한 잔 하게 된다는 시원한 뜸부기 갈비탕입니다. 잘 맞으니까 어르신들이 이 사골을 과가지고 가마솥에다 가가지고 뜸부기랑 같이 삶아서 먹고 속도 풀고 그랬죠. 거기에 바다의 보약이라 할 만큼 건강에도 좋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뜸부기가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고 단백질이랑 이 매콤한 맛이 있어요. 돌미역보다는 그 단백질이고 뭐시고 간에 뭐든지 7배가 더 많아요. 이게 이 여성들한테 너무 좋은 보약입니다. 밥상 위에 초록의 싱그러움을 전해주는 겨울바다의 푸른 보양식, 모자반과 뜸부기. 청정바다가 선물한 최고의 해조류, 모자반과 뜸부기가 있어 겨울밥상이 더욱 풍성합니다.